최근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. 지금까지 월드컵을 10번 이상 연속으로 출전해본 나라는 브라질, 독일, 이탈리아, 스페인, 아르헨티나와 한국까지 단 6개 나라뿐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 한국은 또 하나의 특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바로 1990년 이후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프리킥 골을 넣었으며 무려 6개 대회 연속으로 프리킥 골을 넣었다는 것입니다. 1990년 스페인을 상대로 한 황보관의 프리킥 골을 시작으로 94년에는 또다시 스페인을 상대로 홍명보가 프리킥을 성공시킵니다. 98년에는 하석주가 멕시코를 상대로 골을 기록했고 02년에는 터키를 상대로 이을용이, 06년에는 토고를 상대로 이천수가 원정 월드컵 첫 승을 향한 중요한 골을 넣었죠. 마지막으로 2010년에는 박주영이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아주 중요하고 기가 막힌 프리킥 골을 꽂아넣습니다. 아쉽게도 부진했던 14년 월드컵 때 이 기록이 끊기고 현재 3개 대회 연속으로 프리킥 골은 없는 상황이네요.